자, 비덴트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정을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변동률로 놓고 보면 이제 이쪽의 변동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일단 이제 변동률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그나마도 시가총액을 좀더 기준을 더 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부분이 장중 기준에서도 이제 그나마 우리 기술 투자가 이쪽보다는 좀 제한적이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단 말이죠. 일단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비덴트 121800 거래 대금이 우리 기술 투자가 3위, 얘가 비덴트가 4위입니다. 시가총액은 뭐 굉장히 작은 1조가 안 되는 올라와서 6천억 수준인 비덴트인데 거래 대금이 4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관심이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과 함께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는 뭐 12,100원 정도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로켓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 재차 이제 그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 부분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일단 고가가 형성돼 있고 수익 범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준에서의 차익실현 범위 마지노선은 나는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말 그대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차익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지키시는 게 옳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차분히 들여다보겠다, 추세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변동성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점 대비 뭐 5%라든가 이렇게 마지노선을 한번더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저러한 매물이 이제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린 쪽에 차익 실현 범위로도 해석이 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저가 기준에서냐 시초가 기준에서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놓고 볼수 있고, 혹은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가 기준에서 고점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3분의 1 지점이 12,900원, 그리고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매수하십시오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12,700원 이런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돌릴 때 거래량이 이제 제대로 수반되느냐, 그걸 이제 확인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면은 그때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10시 4분 개장 초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효과 이후에 흐름에서 요 기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 매직 시그널 부분에서의 그 영선에 딱 부딪혀 있는데 우상향으로 다시 형성이 될 때에도 거래량 부분 50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요. 월등한 거래량이 지금 수반돼 있다 할지라도 돌려질 때 50만 주가 실리지 않는 1분봉 기준입니다. 그런 되돌림이라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반발력이 1분 왔다 꺾이는 것뿐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비덴트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넘는 하나투자증권도 같이 그쪽도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우리 기술 투자 부분을 처음부터 그쪽에서 위주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매직 계산기 아까 캡처해 놓은 거를 또 지워버린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잘라서 볼게요. 매직 계산기를 조금 전걸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 가격이면 될것 같고요. 12,000 뭐 850원, 900원, 800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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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 5%, 그리고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이런 기준 요렇게 요렇게 고점 돌파할 때는 못 들어가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설정할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 6천억짜리의 거래 대금이 4위다 전체 시장에서. 그럼 그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요. 뭐 12시까지만 여기서 잘 기준을 잡아준다면 되돌림의 흐름도 그러니까 앞전 고점에 개장초 지금 고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또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만 주의 프로램 매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로램 쪽에 이렇게 매도가 많은 경우에는 창 막판에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우리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뭐 얘랑 아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프로램 쪽에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 부분이 적절하게 잘 해소가 되기를.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서구형이죠. 전서구형 이후의 흐름이고 그리고 거래 부분이 이제 월등하게 좀 더 실리는 모습이 비덴트에서도 월봉상에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앞부분은 이제 고점을 넘길 때 이렇게 갭을 발생시켜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래를 수반하고. 그래서 어제 이후에 이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인데 일주 월봉에서는 뭐 이 정도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조금 전에 이제 그 분봉 놓고 보신 것처럼 거래가 일부 수반된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개선폭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행인 건 뭐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위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위에서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봉까지 마저 잘라놉니다. 5분봉의 기준 거래량도 일단은 거래가 이제 일단 월등히 실려 있는 거니까 1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돼요. 돌릴 때 기준에 월등히 지금 뭐 전체 시장에서 4위니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 실리고 이 정도만 실리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똑같이 저가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과 2분의 1 지점 12,900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11,650원 700원 11,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 그렇게 해서 흐름이 연동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변동성에 우리 기술 투자도 연동돼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동반적으로 같이 보고 대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2차전지 쪽에서 테슬라발 영향으로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 내에서 테슬라의 조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미끄러지고 코스닥이 0.5%까지의 낙폭이 확산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려운 흐름이 연출이 돼 버린 거죠. 자, 시가총액 2위, 3위 코스닥의 2위, 3위 종목의 급변동성이 좀 많이 버겁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덴트 부분의 텍스 전략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1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LNF 쪽에 흐름이 너무 벅차서 우리도 자 10시 08분 기준점에 조금 전에 잘라놓은 그 매직 계산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잠시만요. 다시금 자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루도 무슨 뭐 편안할 날이 없어요. 오늘은 긍정적이겠지. 글로벌 증시도 긍정적인데 이런 기준에서도 뭐 2차 전지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도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코스닥 쪽 위주로 더 많이 있죠. 코스닥 쪽 위주에서의 소재 장비 쪽 뭐 이런 쪽의 조종이 확산되다 보니까 좀 많이 버겁습니다. SM은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플러스로 잘 돌려놓고 있고요. 82,600원 고점을 뭐 향해서 가는데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고 어찌됐건 비덴트 기준에 이제 10시 10분이네요. 10시 10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전략 현재가 기준이 12,650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96% 그리고 시가총액은 5,778억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25,000 거래대금은 1,934억원 10시 10분 기준에 12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지금 4위인 걸로 나오네요. 4위 굉장히 큰 거죠. 거래대금이 사실상 쉽게 뭐 무너지기보다는 움직임이 다시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램 쪽에 수급 부담 요인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2% 시초가 대비 10% 이상이니까 2% 잡은 13,200원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12,9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은 이제 고점 돌파의 기준에 편입 불가. 다만 이제 특이 거래대금 4위 기준 개별 매매 뭐 이렇게 개별 매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 저가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저가 3분의 1 지점이면은 12,900원 그리고 12,700원 거기서 이제 산다라는 게 편입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지고 돌려지면은 그때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다면 150만주 여기도 50만주 그리고 1분 기준에서 OMA 20MA 손절은 편입 단가 대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덴 돌려놓고 나머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